Research Center and the Korean American Music Association Jufe. 네, 제25회 메시아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콘서트는요, 애틀랜타 한인교회 음악회와 아시안 아메리카 센터가 주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We're so excited to have our world-class violinist, G.A. Park, again with us today. We're so excited to hear. The primary focus of today's concert is to bring further awareness to our single family, women, homeless that we have, the program that we have with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so to bring more fundraising support and to bring more awareness to the program itself. 네,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를 초청해서 저희가 연주할 예정이고요. 이번 음악회 수익금은 싱글맘과 또 홈리스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To go and get everything started, we're going to have our greetings from our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Jisui. 네, 지수의 사모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음악회를 25회째 유명하신 우리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음악회를 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Thank you coming for tonight. We have a special event for 25th for Handel Messia with the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Center and the Korean Music Association together. We enjoy and I hope you have a good time and have a good inspiration time. Have a wonderful time. Thank you. 교회 협의회 회장 이재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기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콘서트와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름다운 콘서트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아틀란타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서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모든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기쁨과 위로의 통로가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사실은 미국에서 공연이 있어서 함께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기분 좋은 어떤 자리에서 말 한마디 실수를 가겠다고 대답을 해버려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피아니스트 신혁주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저는 10월에 이렇게 아틀란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빨리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또 오케스트랑 합창단 그리고 또 무엇보다 피아니스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마음껏 성탄곡을 연주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쁜 시즌에 함께 모여서 정말 좋고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 또한 어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